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이제 제가 일하는 공간인데요. 되게 생각보다 아담하죠. 아, 저 쌓여 있는 서류들 봐요. 서류 파일들. 특히나 제 방도 나머지 다른 두 변호사들에 비해서 뷰가 정말 좋아요. 어디? 보시면은 뷰가 좋습니다. 뷰 맛집이에요, 뷰 맛집. 아, 그냥 도시면인데. 그냥 서초동. 서초동. 서초동 지구 좋다. 그냥 시티뷰다. 시티뷰. 우리가 워낙 좋은 뷰를 많이 봐서. 사실 그게 뭐 한 달 정도 봤을까요? 그러고 나서는 지금 뭐 왼쪽 편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록이 정말 많아요. 정말 많고 이게 다 제 사건이고 검토해 드릴 게 많습니다. 예. 사실 기록들이 총 보면 지금 거의 한 80건에서 100건 정도 사이 되는 것 같아요. 짧게 걸리면은 한 3개월 정도, 길게 걸리게 되면은 1년 가까이 가는 사건들도 있어가지고 꾸준히 계속해서 이제 봐야 되는 기록들입니다. 아까 뷰 맛집이라고 했지만 제 방은 사실은 이제 기록 맛집입니다. 맛도 없겠네 그냥. 특이할 만하고 할 수 있는 건 이 골모예요. 바느질 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? 보통 기록들이 뭐 몇백 페이지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하. 그런 거를 넘길 때 넘기다 보면 넘길 수가 있고 침도 한계가 있고 옛날 분들 침 묻혀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종이가 더러워지거든요. 그러면 이게 저만 볼 수 있는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끼는 순간 골모를 끼는 순간 달라져요. 노하우를 종이를 느끼는 이 질감에 사실은 기록을 보는 맛이 있다라고 하거든요. 정말 좋은 노하우 많이 배우네요. 기일표가 나와 있는데 제 사건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사건이 많으시네. 지금 현재 제가 재판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25건 정도 되고요. 야야야, 돈을 많이 버시겠네 이분.